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또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삶으로 지친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내 등 뒤에 진 인생의 짐을 바람에 먼지 날리듯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손을 잡고 안식을 누리며 편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편안과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 등 뒤에 산을 업은 듯 세상 근심 염려 지고 그 문으로 나아갑니다. 문을 열고 주린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맛의 향기가 온몸을 흐르고 오래 기다렸다는 듯 흐뭇한 눈웃음으로 내 손을 잡으십니다. 내 어깨 위에 있는 짐들을 잡아주실 때 손 위에서 바람 타고 나르는 꽃잎 되어 날아가고 나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심장으로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 두근거림에 내 마음속 홍해가 꽃길이 되고 나는 주님의 미소를 보며 즐거이 은혜를 띠노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붉게 물들이듯이 오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에 불어서 바쁘고 힘든 세상의 삶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 중에 어린 왕자를 보면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떤지,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그 애가 몇 살인지, 형제는 몇 명인지, 아버지는 돈을 많이 얼마나 버시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 어느 회사 다니니? 너네 집 아파트는 몇 평이니? 그런 걸 묻는데요. 만약 아이가 창가에 있는 예쁜 화분이 놓여져 있고 장미빛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말해줘야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를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 사람들은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성전이 얼마나 큰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는 거로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저도 가끔 목사님들만 교회가 몇 명인데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언젠가부터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실력을 갖춰서 삶으로 은혜를 증가하는 교회,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쓴 바울의 편지 속에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주 동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주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권위와 능력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행하신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서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누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로. 사람이 심장이 뛰고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살아있는 자로서 행동 모든 것이 뇌를 통해 통제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요. 이것은 모든 만물들을 주께서 다스리셔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뜻이요. 아멘을 받읍시다. 우리에게 복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반석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땅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고 험담합니다.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형통과 소원의 성취와 목적을 이루겠다는 세상적인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잊지 맙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자신의 뜻, 나 자신의 인격은 주인 되신 주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조메모해놓고 자기가 어른도 없어, 질서가 없어, 오직 주 예수의 명령과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요. 성도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도나 휴가가 쓴 인생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란 책에 보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와 알을 낳은 바다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가도 태어난 곳을 기억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다 거북이의 머릿속에 마그네타이트라는 것이 있어서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판을 의지해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도나 휴는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 때 지도를 버리고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지도를 버리고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부흥,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지도가 아니라 나 예수를 따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예수의 말을 따르라. 이 예수를 따를 때 사울이 변하여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따를 때 빈 그물을 거두었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오 영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충청도 당진 시골 소녀였던 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의 이름을 증가하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의 지도를 버리고 영적 나침반 대신 예수를 따라갑시다.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주 예수의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주님은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 중 가장 비천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어촌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연약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무시해도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나를 붙드시사 일으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보들을 만나 주시고 소문난 부자 아리마대 요셉 로마 제국의 백부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 지으른 자를 어떤 편견도 없이 만나주셨음을 발견합니다. 박사도 만나주셔요. 부자도 만나주시고 비천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이렇게 시골댁이 전담자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편견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수준, 비슷한 생활하는 사람들을 내 편, 나와 수준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반대편으로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편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도 사랑하시되 세상의 부유한 자, 권세자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은 자도 그 물질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재벌도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본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민과 고독을 겪고 있어요. 문이 세 개 들어가서 정원을 한참 걸어가야 현관문을 들어가면 입을 딱 벌리는 그런 집 뒷방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아들이 누워있어요. 저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 고민하고 고독을 겪고 있어요. 감사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서 리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놓읍시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 피를 흘리며 다가오는 혈루병 걸린 여자, 귀신 들린 자, 죽어있는 자들까지 모두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단점도 알아요. 뭐가 약점인지도 아셔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와 갈등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는 오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리에 오셔서 은혜 초장에 누워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요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를 들어보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위협하고 있고 삶의 환경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과 낙심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고민을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공포정치, 전쟁으로 인해 살던 집과 일터가 잣더미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틸리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감사와 찬송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 전쟁, 살던 집 잣더미가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틸리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쟁 중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찬송하라는 설교를 했던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만물을 그것이 도달할 궁극의 목표로부터 내려보다 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다. 과거 여러분이 겪었던 시험과 고난, 현재에 겪었던 시험과 고난, 절망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행복과 축복의 전주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의 머리요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권세자들도 모두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선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학계서 3년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숙취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음에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계획이 전부 실패해도 내 인생의 창고에 남은 것이 없어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함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 인생의 창고가 비어졌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깨닫게 되며 내 인생 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위로하시며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주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박국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인만의 괴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 전부를 주 안에서 아멘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교회 머리 교회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 됐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비천한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리더들, 권세자의 고민도 아시는 왕 되신 주님,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믿음을 버리고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바라봅시다. 하박국과 같이 여호와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내실 선하신 일과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아멘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